자, 차은 본부장님은 오늘 AI 농기계도 물들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고 오늘 시장에서 AI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여러분들 농슬라라고 불리는 종목 최근에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하차원 본부장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본부장님, 자, 이게 이제는 농기계 쪽으로까지 AI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AI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제 엔비디아발 오늘 뭐 루닛이나 네. 뷰노도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가고 그렇죠. 뭐 2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엔 그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칩이 뭐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뭐 AI 의료기기, 뭐 로봇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이슈가 있는 산업군들의 전반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또 트리거가 생긴 게 이제 농슬라로 불리는 이제 대동에서 이제 뭐 존 디어에서 이어서 이제 대동까지 좀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포스코 쪽과 함께 연계하면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터져 나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슈가 상당히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 섹터가 연초부터 이제 대동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3가 또 공개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쪽에서도 현대차 쪽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뭐 공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엮여서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로봇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면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기계 부분이 사실상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AI 쪽도 그렇고 앞으로 발전에 대한 또 성장성이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털을 떠나서라도 연간 섹터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AI 인공지능의 분야가 점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엮이면 또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테마가 형성되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농기계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역시 일단은 대동을 좀 봐야겠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가 대동이기 때문에 일단 대동을 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스코와 이런 로봇 연계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회사 본업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트랙터 부분 그리고 국내 농기계 부분에서는 업계 1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지역에서는 뭐 폭발적인 브랜드력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탑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북미발 이제 수출 금액은 뭐 매년 20% 이상씩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업이 조금 튼튼한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까지 터져 나와서 좀 폭발적인 수급 쏠림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초부터 계속적인 이런 로봇 관련된 사업분들을 조금 진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까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또 로봇 관련된 이벤트가 붙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또 오픈이 되면 거기에 따라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와는 다르게 자율주행 레벨 4가 최고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따가 뭐 소개드릴 기업도 이런 자율주행 부분을 꾸려 나가고 있지만 이 단계 자체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동이 움직이니까 뭐 대동 기업부터 시작해서 연간 종목군들은 같이 좀 수급적인 흐름이 붙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테마성으로 트레이딩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핵심으로 보신다면은 대동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PER도 5.4배 그리고 PBR도 1배가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종목이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일단은 농슬라의 불을 지폈던 대동을 첫 번째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관련 어떤 종목 보세요? 네, TYM을 좀 보겠습니다. TYM. 사실상 뭐 농기계 쪽은 그 종목이 한 네다섯 개 정도밖에 그렇죠.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대표적으로 1등, 2등 기업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일단 실적적으로는 약간 3분기, 4분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기적 실적을 봤을 때 2분기가 가장 높고 1분기,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순으로 매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과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적적인 부분
부분에서는 약간의 조금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에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레벨 1단계와 2단계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뭐 자율주행 이벤트들도 이런 AI나 로봇 쪽이 좀 부각이 되면 같이 좀 연관성 있게 좀 움직이거든요. 오늘 뭐 카메라 모듈 쪽도 좀 같이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또 자율주행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은 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자율주행 레벨 3도 이 회사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25년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도에 따라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 자체가 뭐 지금 12,0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5,000원, 6,000원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좋네요. 충분히 좀 눌림목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농기 같은 경우는 향후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기타 부분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지금 작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기후변화가 강화가 되면 될수록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YM과 대동 이렇게 농기계 관련 대표 종목 두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농기계에도 물들이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대표님께서는 종목 고르느라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농기계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대표님 어떤 종목 보세요? 크게 고민할 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세아텍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농기계 업체 섹터 전반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 실적이 올해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동같이 좀 이슈만 붙어준다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아텍도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세아텍은 이제 다목적 관리기가 세계 판매, 그러니까 월드 베스트 제품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하고 국내 점유율도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 자율주행 트랙터 및 무인 방제기, 즉 알아서 농약을 살포하는 이런 무인 방제기까지 최근에 만들어냈고 또 이 농업용 로봇 개발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 이슈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는 한 1,200억 정도, 즉 자본 총계가 한 1,27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590억 원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평균 단가를 형성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슈만 딱 붙어준다면 빠르게 3,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빠른 테마 순환이 일어나는 장세에서 이런 아세아텍 같은 종목을 좀 느긋하게 평단으로 매집을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